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은 화려합니다. 환상과 노래, 재앙과 구출, 공포와 승리로 가득합니다. 쇄도하는 색과 소리, 이미지와 에너지에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당혹스럽더라도 계속해서 읽어나가다 보면 우리는 점차 그 리듬을 파악하고 연결점들을 깨달으며 기독교 예배의 다차원적 행위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는 내 동물들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시작됩니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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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24장로들이 함께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들이 함께 서서 모세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오 주권자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일이 크고 놀랍습니다. 모든 민족의 왕이시여 주님의 길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1세기 후반 목회자였던 밧모섬의 요한은 예배에 마음을 둔 사람으로 그의 최고의 관심은 예배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그의 환상은 그가 밧모라는 지중해의 한 섬에서 어느 일요일 예배를 드리는 중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육지에 있는 일곱 교회를 순회하며 돌보는 목회자로서 그의 주된 임무는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응답인 예배는 사람들을 공동체로 모아줍니다. 따라서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왜곡하면 공동체는 혼란에 빠지게 되거나 몇몇 사람들의 횡포에 시달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예배하기에 좋은 시대가 아닙니다. 아니, 그런 시대는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세상은 예배를 적대시합니다. 마귀는 예배를 증오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분명하게 보여주듯이 예배는 더없이 부적합한 조건 아래에서 수행할 수밖에 없는 임무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한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수월하게 읽히는 책이 아닙니다. 목사일 뿐 아니라 시인이기도 한 요한은 은유와 상징, 이미지와 암시 등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예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려는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우리의 지성과 상상력에 요구하는 것들은 또한 우리에게 큰 보상도 안겨줍니다. 요한과 벗이 되어 함께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예배는 분명 전보다 더 긴박하고 기쁨 가득한 예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장. 이 책은 메시아 예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분의 종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려고 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천사를 통해 이를 공포하셨고 자신의 종 요한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신이 본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이것을 읽는 독자는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요. 이 예언의 말씀, 이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요. 때가 바로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이 편지를 적어보냅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께서, 또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 또 충성스런 증인이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 살아나신 장자이자 지상의 모든 왕을 다스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삶에서 우리 죄를 피로 씻으시고 우리를 한 나라로 그분의 아버지를 위한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리스도께
영광과 능력이 영원하기를. 아멘. 그분이 지금 오고 계신다. 구름 타고 오시는 분, 모든 눈이 보게 되리라. 그분을 조롱하고 죽인 자들도 보게 되리라. 모든 나라,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보고 비통해하며 자기 옷을 찢으리라. 오, 그렇게 되기를. 주님께서 밝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하나님이다. 나는 주권자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시련과 그 나라와 열정 어린 인내 참여해온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의 증언 때문에 밤모라 하는 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우렁차고 쩡쩡한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가 보는 것을 책으로 기록하여라. 그리고 그 기록한 것을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투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나는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내가 보니 일곱 가지 달린 금촛대가 있고 그 한가운데 인자가 계셨습니다. 긴 옷과 금 가슴막이를 입으시고 머리는 새하얀 눈보라 치는 듯, 눈은 화염을 쏟아내는 듯 했고 두 발은 화로에 달궈진 청동 같았습니다. 음성은 큰 폭포 소리 같고 오른손은 일곱 별을 붙들고 계셨으며 입은 예리한 날선 칼, 얼굴은 바싹 다가온 태양 같았습니다. 이를 본 나는 죽은 듯 그분 발 앞에 쓰러졌습니다. 그분의 오른손이 나를 잡아 일으켜 세우셨고 그분의 음성이 나를 안심시키셨습니다. 두려워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죽었으나 살아났고 이제 나의 생명은 영원하다. 내 손에 있는 이 열쇠들이 보이느냐? 이것은 죽음의 문들을 열고 잠그며 지옥의 문들을 열고 잠그는 열쇠들이라. 이제 네가 보는 것을 모두 기록하여라. 지금 일어나는 일들과 곧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네가 내 오른편에서 본 그 일곱 별과 그 일곱 가지 달린 금촛대, 너는 그 이면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원하느냐? 일곱 별은 바로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며 첫대의 일곱 가지는 바로 그 일곱 교회다. 2장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적어보내라. 일곱 손에 일곱 별을 쥐고 계신 분, 일곱 금촛대의 빛 가운데를 활보하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한 일을 잘 알고 있다. 너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가다가 그만두는 법이 없었다. 나는 네가 악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것과 사도행세를 하는 자들을 뿌리째 뽑아낸 것도 알고 있다. 나는 너의 끈기와 내 일을 위해 보여준 내 용기를 알며 네가 결코 나가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너는 처음 사랑에서 떠나버렸다. 어찌된 일이냐? 대체 무슨 일이냐? 너는 네가 얼마나 떨어져 나갔는지 알고 있느냐? 너는 루시퍼처럼 떨어져 나갔다. 다시 돌아오너라. 너의 소중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라.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 이제 내가 그 금초대에서 네 빛을 없애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네가 잘한 일은 이것이다. 너는 니골라당이 벌이는 일을 미워한다.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한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에 귀를 기울여라. 승리한 사람은 내가 곧 만찬으로 부를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과수원에서 따온 생명나무 열매로 차린 잔치로 부를 것이다.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말씀. 서머나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적어보내라. 시작이요 끝이신 분, 최초이자 최종이신 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의 고통과 가난을, 네가 겪고 있는 그 끝없는 고통과 비참한 가난을 잘 알고, 또한 너의 부유함도 잘 알고 있다. 나는 훌륭한 유대인인 척하는 자들, 그러나 실은 사탄의 무리에 속하는 자들의 주장에 담긴 그 거짓을 잘 알고 있다. 네가 곧 겪게 될 일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다만 경계를 갖추고 있어라.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마귀가 곧 너를 감옥에 던져놓을 것이나 이 시험의 때는 열흘 뿐이다. 곧 끝난다.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마라.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해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스도께 속한 승리의 사람은 마귀와 죽음으로부터 안전하다.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말씀. 버가모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적어보내라. 날선 칼을 가지신 분께서 칼을 꺼내드신다. 칼집과 같은 입에서 칼과 같은 말씀이 나온다. 나는 네가 어디 사는지 잘 안다. 너는 사탄의 보좌 바로 밑에 살고 있다. 그럼에도 너는 담대히 내 이름 안에 머물렀다. 최악의 압박 가운데서도, 사탄의 관할 구역에서 내게 끝까지 신실했던 나의 증인 안디바가 순교할 때도 너는 한 번도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너는 그 발람의 무리를 받아주느냐? 발람이 맞서야 할 원수였다는 것을, 그가 발락을 부추겨 사악한 잔치를 열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순례길을 방해했던 자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니골라당을 참아주느냐? 이제 그만, 더 이상 그들을 용납하지 마라. 내가 곧 네게 갈 것이다. 나는 그들이 너무도 싫다. 내 말씀의 날선 칼로 그들을 갈기갈기 찢을 것이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에 귀를 기울여라.
나는 승리한 사람에게 거룩한 만나를 줄 것이다. 또한 나는 너의 새 이름, 너의 비밀한 새 이름이 새겨진 깨끗하고 부드러운 돌을 줄 것이다.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 두아디라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적어보내라. 눈은 화염을 쏟아내는 듯하고 발은 화로에 달궈진 창동 같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나를 위해 하고 있는 일을 잘 안다. 그 사랑과 믿음, 봉사와 끈기는 참으로 인상적이다. 그렇다. 대단히 인상적이다. 게다가 날이 갈수록 너는 더욱 열심이다. 그러나 어찌하여 너는 자칭 예언자라는 이세벨이 나의 아끼는 종들을 십자가를 부인하는 종교로, 자아에 탐닉하는 종교로 꾀는 것을 보고만 있느냐? 나는 그녀에게 돌아설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는 자신의 신장사를 그만둘 뜻이 없다. 나는 섹스 종교 게임을 벌이는 그녀와 그 동업자들을 곧 병들게 할 것이다. 그 우상 숭배의 매춘 행위에서 태어나는 사생아들을 내가 죽일 것이다. 그러면 내가 겉모습에 감동받지 않는다는 것을 온 교회가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마음속을 꿰뚫어보며 네가 자초한 일을 네가 반드시 당하도록 만든다. 너희 나머지 두아디라 사람들, 이런 불법과 무관하며 심오한 것인 양 선전하는 이런 마귀와의 장난질을 경멸하는 너희들은 안심해도 좋다. 나는 너희 삶을 지금보다 더 어렵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갈 때까지 너희가 가진 그 진리를 굳게 지켜라. 승리하는 모든 사람, 끝까지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줄 보상은 이것이다. 너는 민족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며 목자이자 왕으로서 너의 통치는 쇠지팡이처럼 굳건할 것이다. 그 민족들의 저항은 질그릇처럼 쉽게 깨어질 것이다. 이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선물인데 나는 그것을 네게 전해준다. 또 그것과 더불어 새벽 별을 주겠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에 귀를 기울여. 사대교회에 보내는 말씀. 사대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적어보내라.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일곱 영을 붙들고 계시고 다른 손으로는 일곱 별을 쥐고 계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네 일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 너는 원기왕성한 것으로 유명하다만 그러나 실은 죽은 자다. 돌처럼 죽어있다. 일어서라. 숨을 깊게 내쉬어라. 어쩌면 내 안에 아직 생명이 남아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네가 벌이는 그 분주한 일들로 봐서는 과연 그런지 나는 모르겠다. 내 일에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지금 네 상태는 절망적이다. 네가 전에 두 손에 받았던 그 선물을, 네가 귀로 들었던 그 메시지를 생각하여라. 다시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러지 않고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이불을 머리 위까지 뒤집어 쓰고 계속 잠을 잔다면 나는 네가 전혀 생각지 못한 때에 돌아와서
네 삶에 한밤의 도둑처럼 들이닥칠 것이다. 사대에는 여전히 예수를 따르는 이들 몇이 있다. 그들은 세상의 길을 따라 쓰레기 더미에서 뒹굴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나와 더불어 행진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승리하는 사람들은 그 개선 행진에 참여하게 된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위로 데리고 올라가서 내 아버지와 그분의 천사들에게 이름 불러 소개할 것이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 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에 귀를 기울여라.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적어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손에 가지신 분, 문을 여시면 아무도 잠글 수 없고 문을 잠그시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한 일을 잘 안다. 이제 내가 한 일이 무엇인지 보아라. 나는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다. 그것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이다. 네가 힘이 미약하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너는 내 말을 지키기 위해 네 있는 힘을 다했다. 너는 힘든 시절에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다. 자칭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 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이들, 실제로는 사탄 클럽에 속해 있는 그 위장꾼들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아라. 나는 그들의 가식을 드러낼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너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네가 열정 어린 인내로 내 말을 지켰으니 나는 이제 곧 찾아올 시련의 때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그때는 온 땅의 모든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 시험을 받는 때다. 내가 가고 있다. 곧 갈 것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꼭 붙들고 지켜서 아무도 너를 미혹하여 네 면류관을 훔쳐가지 못하게 하여라. 나는 승리한 사람마다 내 하나님의 성소 기둥으로 영원한 존귀의 자리로 삼을 것이다. 그러고는 나는 네 위에, 그 기둥들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적을 것이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 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에 귀를 기울여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적어보내라. 하나님의 예이신 분, 신실하고 확실한 증인이신 분, 하나님 창조의 으뜸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를 속속들이 아는데 내게서는 내가 좋아할 만한 구석을 거의 찾을 수 없다. 너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갑거나 아니면 뜨거웠으면 훨씬 더 낫겠다. 너는 진부하다. 너는 정체되었다. 너는 나를 토하고 싶도록 만든다. 너는 나는 부자다. 나는 성공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한다. 자신이 실제로는 가련하고 눈멀고 누더기 옷에 집 없는 거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서 말이다. 나는 네가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 나에게서 네 금을 사라. 불로 정련된 금이다. 그러면
너는 부자가 될 것이다. 나에게서 내 옷을 사라. 하늘에서 디자인된 옷이다. 너는 너무 오랫동안 거의 벌거벗은 채로 돌아다녔다. 내게서 내 눈에 바를 약을 사라. 볼 수 있도록, 정말로 볼 수 있도록 말이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책망한다. 자극하고 고치고 인도해서 그들이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다. 일어나라. 뒤로 돌아서라. 하나님을 향해 뛰어가라. 나를 보아라. 지금 내가 문 앞에 서 있다. 내가 노크하고 있다. 만일 내가 부르는 소리를 네가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곧장 들어가 너와 더불어 앉아 만찬을 나눌 것이다. 승리한 사람들은 상석에 내 옆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내가 승리했으므로 내 아버지 옆에 존귀한 자리에 앉게 된 것과 같다. 이것이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는 내 선물이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에 귀 기울여라. 4장 하늘의 예배. 그 후에 보니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음성, 앞선 환상에서 들었던 그 음성이 소리쳐 나를 불렀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들어오너라. 내가 네게 다음 일을 보여주겠다. 곧 나는 깊은 예배 가운데 빠져들었고, 그러고 보니 하늘에 보좌 하나가 놓인 것과 그 보좌에 앉아계신 분이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온통 호박 옥빛이 가득하고 에메랄드 빛이 이글대고 있었습니다. 보좌 주위를 24개의 보좌가 둘러싸고 있었는데,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멸류관을 쓴 24명의 장로가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성광과 천둥소리가 보좌로부터 고동치듯 들려왔습니다. 보좌 앞에는 일곱 횃불이 타오르며 서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일곱 겹의 영입니다. 그 보좌 앞은 수정처럼 맑은 바다가 펼쳐져 있는 듯 했습니다. 보좌 주위를 돌아다니는 네 동물이 있었는데 온통 눈으로 가득했습니다. 앞을 보는 눈, 뒤를 보는 눈. 첫 번째 동물은 사자 같았고, 두 번째 동물은 황소 같았고, 세 번째 동물은 사람의 얼굴을 가졌으며, 네 번째 동물은 날고 있는 독수리 같았습니다. 네 동물 모두 날개를 가졌는데 각각 여섯 날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날개는 온통 눈으로 가득했고, 그 눈들은 주위와 안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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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 그 동물들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마다 24장로는 얼굴을 바닥에 대고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께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보좌 앞에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놓고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오, 합당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존귀를, 권능을 받으소서!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셨기에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5장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 나는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었고 일곱 개의 인으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나는 또 힘센 천사가 천둥과 같은 음성으로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자, 저 봉인을 뜯을 수 있는 자, 누구 없는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늘에도 땅에도 땅 밑에도 그 두루마리를 펴서 읽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서 읽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서 나는 울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보아라. 유다지파에 선하신 사자이신 분, 다윗나무의 뿌리이신 분께서 승리를 거두셨다. 그분은 저 두루마리를 펴실 수 있고 일곱 봉인을 떼실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보니 한 어린 양이 보좌와 동물과 장로들로 둘러싸여 계셨습니다. 그분은 전에 도살되었으나 이제 우뚝 서 계신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분은 일곱 뿔을 가졌고 또 일곱 눈을 가졌는데 그 눈은 모든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일곱 영이었습니다.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가서 그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아 드셨습니다. 그분이 두루마리를 받아 드는 순간 네 동물과 24 장로가 바닥에 엎드려 어린 양께 경배했습니다. 각각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들고 있었는데 그 향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합당하십니다.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그 봉인을 떼소서. 죽임당하신 분, 주님은 피로 값을 치르시고 사람들을 사셨습니다. 그들 온 땅으로부터 다시 데려오셨습니다. 그들 하나님께로 다시 데려오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한 나라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온 땅을 다스리는 제사장과 되게 하셨습니다. 온 땅을 다스리는 제사장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또 보았습니다. 보좌와 동물과 장로들 주위에서 수천 수백만 천사들이 큰 소리로 함께 노래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인 당하신 어린 양은 합당하시다. 권능과 부와 지혜와 능력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소서. 그리고 나는 하늘과 땅, 땅 밑과 바다의 모든 창조물이 모든 곳의 모든 목소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그 어린 양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토록. 내 동물은 오 그렇습니다 하고 소리쳤고 장로들은 무릎 꿇어 경배했습니다.
6장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다. 나는 어린 양이 일곱 봉인 중 첫 번째 봉인을 떼이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나는 그 동물 가운데 하나가 포효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오너라! 내가 보니 흰 말이 보였습니다. 그 위에 탄 이는 활을 들고 있었고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썼습니다. 그는 좌우로 승리를 거두며 의기양양하게 나아갔습니다. 어린 양이 두 번째 봉인을 떼시자 두 번째 동물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오너라! 또 말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붉은 말이었습니다. 그 위에 탄 이는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서로 목 조르고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에게는 거대한 칼이 주어졌습니다. 어린 양이 세 번째 봉인을 떼시자 세 번째 동물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오너라! 내가 보니 이번에는 검은 말이었습니다. 그 위에 탄 이는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네 동물에게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 품삯으로 고작 밀 한 대 혹은 보리 석 대를 살 수 있을 뿐이다. 기름과 포도주는 꿈도 못 꾼다. 어린 양이 네 번째 봉인을 떼시자 네 번째 동물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오너라! 내가 보니 핏기 없는 창백한 말이었습니다. 그 위에 탄 이는 죽음이었고 그 뒤를 지옥이 바싹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들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멸할 수 있는 힘이 주어졌습니다. 어린 양이 다섯 번째 봉인을 떼시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느라 죽임당한 이들의 영혼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제단 아래에 모여서 큰 소리로 기도하며 외쳤습니다. 그러자 순교자 각 사람에게 흰옷이 주어졌고 그들은 믿음 안에서 동료된 종들과 친구들 중에서 그들처럼 순교자가 될 이들의 수가 다 채워질 때까지 더 앉아서 기다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어린 양이 여섯 번째 봉인을 떼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자 지축을 흔드는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고 태양이 칠흑처럼 검게 변하고 달이 온통 핏빛이 되었으며 별들이 강풍에 흔들리는 무화과나무 열매처럼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이 책처럼 탁 하고 덮이고 섬과 산들이 이쪽 저쪽으로 미끄러져 다녔습니다. 아수라장이 벌어졌습니다. 왕과 통치자와 장군과 부자와 권력자들 할 것 없이 노예든 자유인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너나 없이 다 숨을 곳을 찾아 뛰어다녔습니다. 그들은 모두 산속 동굴과 바위 굴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우리를 숨겨다오! 저기 보좌에 앉아계신 분께로부터 그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그들이 진노하시는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버틸 수 있겠느냐? 7장 도장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
후에 나는 천사 넷이 땅의 네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땅이나 바다에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나뭇가지를 살랑거리게 하는 바람조차 없도록 사방의 바람들을 꼭 붙들고 서 있었습니다. 또한 나는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들고서 해돋는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내 천사에게 천둥소리처럼 외쳤습니다. 땅을 해하지 마라. 바다를 해하지 마라. 내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다 찍기 전까지는 나무 하나도 해하지 마라. 나는 도장을 받은 이들의 수가 얼마인지를 들었습니다. 14만 4천 명. 도장을 받은 이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장을 받은 이들은 유다 지파에서 만 2천 명, 루벤 지파에서 만 2천 명, 갓 지파에서 만 2천 명, 아셀 지파에서 만 2천 명, 납달리 지파에서 만 2천 명, 므낫세 지파에서 만 2천 명, 시므온 지파에서 만 2천 명, 레위 지파에서 만 2천 명, 이사갈 지파에서 만 2천 명, 스불론 지파에서 만 2천 명, 요셉 지파에서 만 2천 명, 베냐민 지파에서 만 2천 명이었습니다. 나는 또 보았습니다. 거대한 무리의 사람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모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지파, 모든 종족, 모든 언어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전심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구원은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 주위에 서 있는 모든 이들, 천사들, 장로들, 동물들이 보좌 앞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노래했습니다. 참으로 그렇다. 찬양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 존귀와 힘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영원무궁이 있도다. 참으로 그렇다. 바로 그때 장로들 중 하나가 나를 불렀습니다. 저기 흰옷을 입은 이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어디서 온 이들인가? 흠칫 놀란 나는 말했습니다. 장로님, 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 장로님은 아실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저들은 큰 환난을 겪은 이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옷을 빨아 희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고 있다.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그곳에 그들을 위해 그분의 장막을 쳐주실 것이다. 더 이상 굶주림이나 목마름이나 불볕이 없을 것이다.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솟아나는 샘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이다.